네, 안녕하세요. 지방에 살고 있는 지방염려 엄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이어폰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구독? 미쳤다.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요거. 네. 옛날에 썼던 거 요거. 그 다음에 더 옛날에 썼던 거 요거. 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뭐 이거 다 하신 거예요 사실은. 자, 요거 이어폰 이 선이 줄이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이 움직임 없을 때, 예, 요즘 제가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좀 살 빠진 것 같나요? 예, 운동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 친구를 하고 하면 이 줄이 거슬려요. 왜? 휴대폰을 주머니에 놓고 하다 보니까 계속 뭐 이렇게 운동할 때도 막 이렇게 거슬린단 말이에요. 근데 장점이 있어요. 통화할 때는 굉장히 소리가 깨끗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골전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편해요. 편한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통화할 때 소리나 듣는 소리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깨끗하지 않고 잘 들리진 않는다. 하지만 야외 운동할 때 귀에 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의 경적 소리나 주변 환경을 볼 때 굉장히 좋다.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있는 제품이죠. 네, 볼 정도고.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얘기할 거는 요 제품이에요.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델명 FEBQ1700 펄스 전자에서 이제 제작했고, 이건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이거를 왜 추천하냐? 요게 이마트에서 산 거예요. 이마트 노브랜드에서 샀는데, 이렇게 금액이 한 2만원 정도 수준일 거예요. 샀던 거, 기억이 좀 안 나는데, 한 6개월 정도 썼기 때문에 한 2만원 정도, 2만원 정도 하는데, 일단은 최신식, C타입으로 충전한다는 점, 그리고 간편하게 이제 이렇게 귀에 개꼽자마자 벌써 지금 이게 전원 켜짐을 해서 이게 연결이 됐어요. 예, 왼쪽 연결, 오른쪽 연결, 이게 음이 나오면서, 안내음이 나오면서 내가 꼽으면 전원이 켜졌다, 오른쪽 꼽았으면 오른쪽 연결이 되었다, 왼쪽에 왼쪽 연결이 되었다, 이게 소리가 나요. 그래서 굉장히 정확도가 좋다. 그리고 소리도 굉장히 깨끗하게 들리더라고요. 제가 메이커 있는 거 뭐 아이폰이나 이제 뭐 버즈나 아이팟인가 팻인가 뭐 그거는 써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노브랜드 거, 예, 펄스 전자에서 나오는 이것만 해도 굉장히 충분하다. 아까 말해서 꼽더라도 운동할 때 불편하지 않고, 이 충전은 보통 제가 케이스에 충전시켜 놓고 이 이어폰에 전력을 다 쓴다면 한 3번 정도? 한 2.5번 정도는 충전이 되더라고요. 단점은 통화는 잘 안 되더라고요. 통화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소음이 다 들리기 때문에 잘 안 들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화로는 추천하지 않는데, 이제 운동할 때, 실내에서 운동할 때는 요거, 실외에서 운동할 때는 요거, 운동 안 하고 통화할 때는 요거를 추천합니다. 네. 끝인데요. 네, 끝이에요. 없어요. 네, 이거 뭐 광고 아니고요. 그냥 오늘 뭘 찍을까 생각하다가 운동 가기 전에 이어폰이 세 개가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요즘은 운동을 자꾸 밖에서, 예, 실내에서 하지 않고 밖에서 하다 보니까 이 친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자동차는 주의하셔야 돼요. 예. 요거 한 2만원대인데 괜찮으니까 한번 구매해서 써보세요. 그리고 사실은 펄스전자고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AS가 잘 안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거 사자마자 바로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문제가 있다 하니까 바로 보내봐라 해서 보내자마자 새거가 바로 오더라고요. 수리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AS나 이제 그런 이 잦은 고장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거 잘 안 쓸 텐데, 의외로 AS가 괜찮았다. 전화하자마자 새거로 다시 보내줘서 굉장히 괜찮았다. 혹시나 고장이 나더라도, 혹시나 문제가 있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바뀐 뒤로는 굉장히 잘 쓰고 있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